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2차전지 소재업체인 원준을 가지고 왔는데요. 원준은 2차전지 소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소성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먼저 2차전지 소재 생산용 RHK 그리고 PK 설비의 설계를 100% 국산화하였고요. 그 RHK 같은 경우는 주로 양극재 열처리에 사용되고 800도에서 1200도씨의 정밀한 온도 분포 그리고 높은 수준의 가스 분위기 제어가 가능해 고품질 소재 생산에 적합한 지금 상황입니다. 또한 로 전체 구동 부하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속 생산에 유리하고 그리고 양극재, 암극재는 2차전지 재료비의 44%, 10%를 차지하는데 성능과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2차전지 소재업체들의 선제적인 캐펙스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준의 장비 수요는 향후 고성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향으로 긴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해당 업체로의 고객사 확대 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해 1월 열처리 기업인 독일의 아이젠만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 관련 모멘텀 또한 보유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원준의 실적은 2차전지 소재 증설 사이클에 힘입어 향후 한 3, 4년간 고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셀 업체가 아닌 소재 업체에 납품하는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1월 초 상당히 급등했다가 지금 단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10만 8천 원, 선절가는 8만 6천 5백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준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0만 8천 원, 선절가 8만 6천 5백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도 괜찮았는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전일 미 증시가 파월 연준의장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지향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 그 신중한 정책을 지향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 기대는 그 오늘 그 한국 증시 상승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 요인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환율 그 방향성을 점검을 하면서 일단 전일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 아니면 대형주 등의 그 종목들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임학정 차장이었습니다.